후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조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여라도 윤석열 찍은 분들 반성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전주에서는 윤석열 찍은 분들이 적지만 윤석열을 저희가 자그마치 3년 동안 윤석열 집안의 숟가락에 뱉긴 이 전부 우리가 취재했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이 과거 어디서 태어나고 조선 누구 거 먹고 이런 것까지 전부 알렸어요. 국민들한테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의 뒷배를 봐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윤석열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 어저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녹취록이 뉴스타파가 얘기했죠. 그때 윤석열은 모른대 아니래. 네, 우리 윤석열 일가한테 19년 동안 피해를 보고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정대택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 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윤석열 행태를 보면 이제 입만 열면 초대기만 열면 거짓말만 치고 구라를 친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빨리 예, 퇴진시켜서 응티게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박을 내가 감옥 보내고 박근혜를 보내고 최초로 사법부의 수상 대법원장 양승태를 내가 감옥 보낸 사람이에요. 무섭죠? 요즘에 천궁이 이런답니다. 천궁이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근데 천궁이 보니까 멧돼지 같은 초신기가 너무 세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는데 여러분 믿기십니까? 예, 그래서 예, 이 반인반수, 저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반인반수의 길은 건지지나 천궁도 이길 수 없다. 더군다나 김건희 같은 어설픈 자는 싸워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김건희는 앞으로 깨달아갈 겁니다. 예, 저희가 윤석열 이 파렴치한, 요즘에는 파렴치한이 유난치함이라고 그러죠. 유난치한 이런 부안무치한, 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조차 모르고 무식하고 오만하다고 독일 언론, 스위스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들이 달아나라. 외국인들이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19% 나왔어. 19%. 아니 외국인보다 우리가 더 높지.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16.5%인데 60대, 70대가 찍어가지고 27% 되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예, 고생은 젊은 사람이 하고 일은 노인들이 저지른다 이런데 맞습니까? 윤석열 찍은 노인들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지나가면서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저희가 3년 동안 샅샅이 서울의 소리가 취재하고 녹취를 들어본 결과 도저히 대통령 거장은 예, 뭐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윤석열이 살아온 길은 비리와 부패와 부도덕과 이런 어떤 비논리적인 행위만 하였다. 분명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예, 제가 윤석열 퇴진하니까 벌써 뭐 퇴진이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저희는 윤석열이 당선되는 날부터 마음속으로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도저히 당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은 개고기 대통령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가 말했죠. 그럼도 나쁜 놈은 똑같은 놈이야. 개고기를 왜 팔아? 개고기를 양고기 같이 속여 팔아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켜 죄송하다. 성사야, 저 고백성사 했잖아. 여기 성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이준석이 말했지 개고기를 찍었으니까. 예,
성경 말씀대로 예 회개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천당 가야 된다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예 아, 오늘 전주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고 예 좋습니다. 과거 안티 이명박 운동할 때 전주에 안티 이명박 회원 계셨습니까? 아 여기 한 분 계시네. 이병렬 열사라고 하십니까? 예 2008년 5월 8일 전주 백화점 앞에서 이명박의 친일 매국노 희대사기꾼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분신 자살하신 돌아가신 분이 이병열사라고 우리 안티명박의 그 열사분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의 박근혜 탄핵 때 광화문에서 분신하신 분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세 분이 또 정원수님이 돌아가셨고 해서 세 분의 열사분이 계시는데 전주에는 이병렬 열사분 지금 광주 망월동에 계시는데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혹여라도 윤석열 왜 벌써 퇴진이냐 이런데 윤석열은 그대로 두더라도 김건희는 구속시켜야 되죠.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조정받는 그런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없으면 윤석열은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확인까지 한 사람인데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윤석열 퇴진보다 김건희를 먼저 구속시켜야 된다.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윤석열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대통령직도 못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조작금 이렇게 녹취록까지 드러난 이 요녀 희한한 요망스러운 여자 주가조작범 김건희부터 여러분 구속시킵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용산에 있는 용한집 저희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한집이라고 부르는데 용한집 앞에 가서 김건희 구속 집회 할 건데 전주에서도 올라오시겠죠? 네 우리 함께 합시다. 아무튼 오늘 전주에서 이 좋은 날씨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이런 집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기필코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 그리고 국민이 해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명박 찍어서 감옥 보내고 선출해서 박근혜 선출해서 감옥 보낸 이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더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더 보직이 같은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 윤석열을 어디서 데려와서 또 대통령을 시켰다. 이번에는 윤석열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 해체 꼭 시켜버립시다.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새누리당을 해체 보시키고 다시 이런 파렴치한 부도덕한 자들이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이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자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